구독자 안녕하세요. 박세입니다. 야. 안녕하세요. 상해나 웃겨줘 구독자 여러분들.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한나나입니다. 오늘요, 짭석구가 소개팅을 합니다. 다나랑. 제가 어제 규환이한테 제 여사친 중에 소개팅을 받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다나를 선택하더라고요. 너무 많이 봐가지고. 아 그래? 아 네가 좀 봐줘. 봐드릴게요. 소개팅 할 때 다나가 돈을 되게 밝히는 여자로 나올 거거든요. 제 앞에서는 굉장히 조신하게, 규환이 앞에서는 굉장히 돈에 미친 여자지. 그냥 너가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될 거 같거든. 오빠 진짜 그런 짓 삐약삐약. 어? 왔어? 잠깐만 잠시만 스톱 뭐. 야 이거 정장 뭐야 이거 지우자. 아, 괜찮지 않나? 잠깐만. 근데 소개팅에 정장을 입고 오는 거는 예의를 갖추는 거지. 평상시와 약간 다른 느낌을 내고 있다. 근데 머리스타일은 또 나 올백아 볼 줄 알았는데. 너 여자들 잘 볼 때 올백하잖아. 욕 많이 먹었어. 친구들이 왜 그렇게 하냐고. 야, 너 진짜 너 왜 그래? 그게 이렇게 성사가 되는구나. 뭐 어떤 게? 아니, 다나 씨랑 이렇게 또 소개팅을 또 시켜주니까. 나는 근데 어제 너랑 통화해서 묻고 싶은 게 있었어. 왜 다나야? 오기가 생기더라고. 대화를 나눠보니까 뭔가 말도 되게 예쁘게 하시고 막 수수하고 청초하고 좀 내 스타일이랑 굉장히 밀접해 있다. 근데 다나가 좀 되게 좋지 사람이. 그치 그치 맞아. 아기도 없고. 맞아 맞아. 생긴 건 좀 세 보이는데 실제로는 되게 착하고. 맞아 엄청 순하다. 말도 예쁘게 하고. 맞아 맞아. 왔어? 죄송해요. 안녕하세요. 아니 아닙니다. 저기 앉으세요. 미안. 앉아. 아 오주세요 오주세요. 자 여기 감사합니다. 야 젠틀맨이야?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느꼈어? 아 나 차 막혀가지고. 야, 너 돈도 잘 버는데 차 좀 한 대 사지 그래. 무슨 차야? 왜? 돈 아껴야지. 아, 돈을 아끼냐고 차를 반사? 돈 아껴야지. 아, 근데 형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게 뭐 그런 거 아니지? 뭐 24시간 뭐 나 아무것도 없어 나 지금. 뭐 그런 거 아니지? 아니야, 아 이거 진짜로 해주는 거야. 아 진짜 소개 맞죠? 네 그러려고. 너가 다나를 소개시켜달라고 했잖아. 다나가 내가 전화해서 얘기를 했더니 진짜 거짓말하고 일 다 따고 온 거야. 정식으로 소개하겠습니다. 저는 정규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또 이렇게 보니까 한다나입니다. 아 한다나 잘 알죠. 네. 드릴게요. 드디어 이런 날이 오네요. 아니 정장 입고 왔거든. 궁금해서 상황 조사. 아니잖아. 아 오늘 근데 오늘 다나 씨 패션이 따뜻하면서 뭔가 시원해 보이는 느낌이 드네요. 네. 재밌는 친구고 착한 친구고 진짜 되게 좋아. 딱 봐도 눈매가 선한게. 눈가 백년깔인데 뭘 선해. 저 근데 혹시 술은 안 좋아하세요? 네, 전 술은 잘 안 먹어요. 11시 전에 들어가가지고. 통금이 있나 봐요? 아 그건 아닌데 굳이 네. 밤에 나돌아다닐 필요도 없고 와인도 별로 안 좋아하고. 아 그럼 저도 오늘부터 11시까지 들어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마쳐야죠. 근데 뭐 요리나 이런 거는 뭐? 요리도 전화 좀 받겠다. 안 와도 돼? 오빠. 네네. 오빠가 저 소개시켜달라고 그랬어요? 네. 왜요? 아니 뭐 되게 귀여우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귀여워요? 네 아니 귀엽잖아요. 귀엽다는 소리 처음 들어보는데. 그럼 무슨 얘기 많이 들어요? 아니 뭐 섹시하다거나 여성스럽다거나. 아 그쵸 섹시하시기도 하죠. 예. 네. 이거 오빠가 사온 거예요? 아니요 상현이 형이 오기 전부터 사놨어요. 왜요? 오빠는 돈 없어요? 네. 아니 그게 아니라 미리 사놔가지고 요 정도는 제가 살 수 있죠. 네. 저 초콜릿 별로 안 좋아하는데. 아 상현이 형이 잘못했네. 제가 나중에 또 드시고 싶은 걸로 제가 또 사드리겠습니다. 별로 돈 안 쓴다던데? 아니요 저 돈 많아요. 근데 왜 오빠는 잘 안 사줘요? 아니 그 형이 그냥 뭐 형이니까 사주고. 오빠 네? 오빠랑 내가 어울린다고 생각해요? 아니 뭐 그건 차차 알아가 봐야겠죠? 좀 별론가요 저? 형 얘기 잘하고 있었어? 얘기하고 있었어. 아 그랬어? 초콜릿 맛있다. 너 초콜릿 좋아해? 나 다 좋아하지 오빠. 좋아하시는구나. 근데 말이 없어 갑자기 약간 싱글벙글 하더만. 아니야 그 좀 더 이제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신가 좀 생각을 하는 거지. 아 그래? 넌 어떻게 생각해? 나야 좋지. 나는 뭐 규황 씨랑 같이 난 꿈 같아. 꿈 같아. 아니 뭐 저도 예 네, 좋습니다. 네. 근데 다나 씨 평상시 때는 뭐 하세요? 저 평상시 요리 되게 좋아해요. 너무 좋다. 오빠 내가 요리 해줬다. 무슨 요리? 나 김치볶음밥. 옛날에 한번 김치볶음밥 나 해주지 않았냐? 그래 오빠도 해주고 다 해줬지. 그지? 와 저 이거 못하는 요리가 없거든. 가정적이다 너무 좋다. 요리 잘하는 여자 좋아해. 아 너무 잠깐만, 좋죠. 잠깐만 네. 얘기하고 있어. 어 여보세요? 아 저는 요리하는 여자 너무 좋죠. 근데 요리 잘하신다니까 너무 좋습니다. 네, 오빠 요리 못해요? 저도 요리 뭐 잘 안 하는데. 근데 뭐 잘하시니까 뭐 저는 뭐 상관없지 않을까요? 나도 요리 못해봐.
아니 근데 아까 김치 볶음밥 그 해주셨다고 하지 않았어요? 아 그 김밥 천국에서 가서 사다 준 거예요. 근데 왜 아 근데 왜 그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아까? 아 배고프다 그러는데 뭐 어떡해요 사다 주는 거지. 오빠. 네? 오빠랑 내가 어울린다고 생각해요? 그거야 뭐 만나보면서 뭐 그 알아가야 되시는 거 아닐까요? 오빠 차 있어요? 차, 아직 없는데. 돈 없어요?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곧, 아, 곧 살 거예요. 국산차요? 네 뭐 국산차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. 근데 오빠. 네? 저랑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? 아 뭐 그 얘기를 해, 맞춰가면 되지 않을까요? 왜 제가 싫은가요? 근데 뭐.. 어.. 얘가 뭐.. 뭔또 얘기하고 있어? 너 키 가렸지? 하이.. 아직 아니야.. 어? 아직 순서가 있지. 아.. 매너.. 매너.. 뭔 얘기하고 있었어? 그냥 뭐.. 차 얘기했어? 오빠.. 요즘 날이 춥잖아. 그래서 율무차, 유자차 이런 차 마시는 얘기하고 있었거든. 오빠 그런 거 좋아해? 나 좋아하지, 따뜻한 거. 내가 집에서 또 그거 만들잖아. 율무랑 유자를 만들어? 어.. 농사죠 너? 내가 오빠 해다 줄게. 아 진짜로? 어, 차 좋아하세요? 아니.. 뭐.. 좋아하긴 하죠. 예. 그거 제가.. 타다 드릴게요. 아 근데 아까 그 차가 그 차는 이런 유자차나 율무차 같은 게 좋지. 페퍼민트? 그런 외국 차는 전 잘 모르거든요. 말고 아 네 저도 뭐 그런 거 좋아해요. 율무차 이런 거 좋아해요. 아 진짜요? 추울 때 따뜻하게 먹으면 좋고. 좋죠. 예. 근데 아까랑 얘기가 조금 다른 거 왜요? 아니야. 내가 알고 있는 것까지 강아지 진짜 이제 모습이 이제 알아가고 있는 거지. 아까보다 말이 좀 없어진 것 같은데? 아니야. 좀 되게 신중하게 말 실수하면 안 되니까 신중하게 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는 거죠. 둘이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아, 그래. 여보세요? 어? 아, 제가 이따가 스케줄 봐서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들어가세요. 누구한테 전화 온 거예요? 아, 저 요새 봉사활동 하거든요. 아, 그래요? 어, 나 사진 좀 갈게. 너무 자주... 아 근데 그 봉사활동 같은 거 아 나 이따 간다니까. 회비 몇 갠데? 민철이 오빠 있어? 아 민철이 오빠 있으면 가야지. 샴페인 터뜨려야지. 알았어 끊어. 그 아니 아까 봉사한다고 한 거 아니에요? 전화가 지금 클럽이네 클럽. 아 킴스 클럽 뭐 장 보러 가시는 요리 장 보러 가시는 거예요? 청담동 클럽. 아 피곤해. 아 근데 아까 통금 11시까지라고 11시부터 나간다고요. 아 저희 오빠. 네? 저랑 어울린다고 생각해요? 아,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아까 민철이 오빠라고 하던데 누구예요? 있어요 돈 많은 오빠. 호구 있어. 호구라고? 돈.. 아, 돈 많은? 먹었어. 얘기하고 있었어? 어.. 야.. 점점 물을 익는구만? 어? 나한테 궁금한 게 많으시더라고. 뭔 얘기 없었어? 아니 클럽을.. 클럽? 어.. 오빠.. 어? 킴스 클럽 여기서 세일하는 거 알아? 아 할인해? 난 11시부터 세일한다 그랬죠. 아.. 그래요? 세일? 진짜로? 11시.. 아니 그.. 오빠 화장실 아 갔다 와. 네네. 왜? 야, 이상해. 형 나가면 바로 바뀌어 반대로. 뭔 말이야? 아, 내 말 진짜 믿어야 돼? 아니 아까 뭐 봉사가 아니라 클럽 간다는 얘기였고 김치볶음밥 해준 것도 다 그거 김밥천국에서 사서 한 거래. 그리고 뭐 무슨 민철이 오빠가 들었지 아까 뭐 돈 많은 호구라고 막 바로 설명하던데. 아니 그리고 나한테 차 있냐 그러고 뭐 어울릴 거 같냐고. 아니 진짜 웃지 말고 진짜라니까. 그런 애가 아닌데 무슨.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, 한 번이 아니라 형 나가니까 계속 바뀌던데. 장난 친 거겠지. 아니야 장난 아니야. 너 형이 지금 잘못 알고 있어. 내가? 지금 큰일 날 것 같아. 그냥 가자 이거. 아 진짜. 아니 소개팅 하는데 뭘 이게 또. 아 진짜 장난 아니라니까. 아 가자. 야 왔어? 아 진짜 죄송해요 화장실 가고. 아 야 그럼 둘이 놀아. 내가 너무 오래 있었던 것 같아. 아니 같이 좀 얘기 좀 하자. 뭔 얘기를 해? 언제 가래매? 좀 더 같이 있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. 손 왜 꽉 잡고? 잠깐만. 아 둘이 놀아. 연락할게요. 둘이 놀아. 재밌게 놀고. 야 다나 착하니까 잘 집에까지 데려다 주고 갈게. 잘해봐. 형. 알지? 잘 되면 유튜브에 내가 올릴게. 자야 돼? 뭐 일 있는 거 아니야? 일 있어. 있어? 형. 야 재밌게 놀아. 잘
잘 가. 조심히 가. 가. 오빠. 네. 저랑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? 아, 저희는 좀 뭔가 성향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. 네. 왜요? 저희는 뭔가 좀 이렇게 성격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. 왜요? 아, 뭐,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뭔가 느낌이 그냥. 어. 오빠. 네. 저랑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? 아, 아니, 안 맞는 것 같아요, 저희는. 그, 다시, 저희는 이제,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보고, 이제. 오빠! 좀, 네? 저랑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? 아니요,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, 예. 네. 오빠! 아, 빨리 올라와, 짜증나. 누가 뭐 이때 기다리고 있어요? 올라와. 어, 왔어, 어, 네. 어, 야, 뭔 일이야? 오? 뭐야? 우와! 어, 아, 요즘에 뭐야? 아, 나 싸가지 없는 거 못하겠어! 아, 씨발, 씨. 아, 순순히 해줄 때 내가 알아봤어. 아, 이런. 아니, 계속 이상해가지고. 감사합니다. 아니, 싸가지가 너무. 아, 본 모습 아니죠? 아, 어쩐지. 나 이제 간다. 어, 안녕히 계세요. 어, 저 아직 안 끝났어. 저 다나씨, 옆에 잡아, 뭐해, 빨리. 다나씨, 다나씨. I'm like an addict, do I gotta have it? I ain't even playing, got a really bad habit. If it moves, gotta grab it. Fuse like a magnet, lose, won't have it till I'm doomed in a casket. I ain't playing, got a weird mind. If you work 8 hours, I'ma work 9. If the shit tastes sour, you should taste mine. I'ma stay in power for a long time. Get up, nah.